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이 회칼입니다. 이 회칼 지금 연마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회칼을 구입하시고 처음 연마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스크래치를 보시면 조금 날카롭게 돼 있죠.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마해야 될 부분은 여기 뒤에 턱 쪽 부분하고 여기 날 쪽 부분, 연마가 안 된 부분하고 여기 칼코 쪽 끝에 이 부분이 조금 덜 연마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외날 칼을 연마하는 방법을 오랜만에 영상으로 남기면서 이 칼을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연마하는지 알려드리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마하실 때 이 외날 칼을 이 칼턱부터 연마하는지 여기 칼코부터 연마하는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칼마다 칼턱 쪽이 맞지 않는 칼이 있고 이 칼코 쪽이 좀 더 맞지 않는 칼이 있습니다. 칼턱 쪽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 칼턱 쪽으로 억지로 맞추게 되면 여기 위에 신옥이라는 이 연마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칼턱 쪽이 무리하게 맞추게 되면 이 칼턱이 꺼지거나 이 칼턱 쪽 앞에 이쪽 날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코 쪽이 맞지 않는다면은 칼코 쪽을 억지로 맞추는 과정에서 요 앞날이 폭 꺼져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칼코 끝에가 힘을 잃어서 칼코 끝을 잘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날 칼을 연마하실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고, 이 칼턱 쪽이 어려운지 이 칼코 쪽이 더 연마하기가 곤란한지 그 부분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마감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찾는 건 이 칼을 최초 연마할 때 연마하시면서 스크래치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 칼턱 쪽이 어려운지 이 칼코 쪽이 더 연마하기가 어려운 칼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마를 가져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루하니까 빨리 연마를 가볼게요. 네, 최초 연마는 이 초세라 400번 이 초벌 숫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마할 때나 이 수리 작업을 할 때는 장시간 숫돌을 사용하고 연마하기 때문에 이 핸들 쪽에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 쪽은 보호 테이프로 감싼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보호 테이프는 검색어로 그냥 보호 테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얇고 끈적임이 심하지 않은 그런 테이프입니다. 그럼 연마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 초세라 400번에서 초벌 숫돌로 연마 스크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음 연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초벌 숫돌에서 연마 스크래치가 올라왔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쪽 칼턱 부분 끝에는 닿지만 요 바로 앞에 요 부분은 닿지 않죠. 그리고 요 하단 부분은 닿지만 요 위쪽 부분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연마 스크래치가 전체가 다 닿고 요 날 끝부분으로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칼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연마 스크래치가 요렇게 생긴 칼들은 칼마다 이 연마 스크래치가 이 칼턱 쪽이 위쪽으로 생기고 아래쪽이 연마 안 되면서, 반대로 이 칼코 쪽이 아래쪽은 생기고 위쪽이 연마 안 되는 칼들,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다양하게 가운데는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칼코 쪽은 안 된다거나 칼턱 쪽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외날 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업에서도 이 연마 스크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내 칼이 지금처럼 칼턱 날 쪽으로 연마가 되면서 연마 라인 쪽으로는 연마가 되지 않고 이 앞쪽으로 연마가 잘 되는 이 소리 부분, 커브가 있는 이 소리 부분이 연마가 되는 이런 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마하는 이 방법으로 연마하시게 되면 이 칼턱부터 칼코까지 일정 부분 맞출 수가 있게 되고, 지금은 이 칼턱 쪽이 칼코 쪽보다는 연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칼턱 부분은 전체를 작업하면서 조금 날이 부족하게 나오더라도 이 칼턱 부분을 무리하게 연마하지 않으면서 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벌 숫돌 마무리하고 다시 작업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초벌 숫돌 면잡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면잡이 작업은 사실상 다음 연마를 위한 이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 성능에는 이 작업 전 날 성능과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칼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여기 칼등 두께가 얇고 연마 폭이 넓고 칼날 끝이 충분히 얇다면 성능은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좋을 수 있고요. 이 이상 이 면을 다듬게 돼서 반짝이는 면을 만들어도 지금 현재 면과 그 반짝이는 면을 갖고 있는 칼날의 성능 차이는 사실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잡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칼을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사용감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 수공으로 이 마감된 날 연마면은 이렇게 올려보면 연마면이 전체가 평면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전체가 딱 붙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숫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숫돌은 얼만큼 면을 곱게 마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숫돌들이 좀 더 단단한 숫돌들이고 여기 있는 숫돌들이 조금은 무른 숫돌들입니다. 높게 연마면을 마감하려면은 좀 더 단단한 이런 숫돌들을 이용해서 연마면을 한 번 더 마감을 해주셔야 지금 만들어진 그 평면, 반듯한 평면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 숫돌들 중에서 여기 있는 요거 이 1000번 숫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알 칼을 연마하실 때 이 숫돌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돌 평탄화 작업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칼 연마면의 평평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그 연마면을 숫돌 평탄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더 높은 숫돌로 올라가면서 평평한 연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죠. 자, 그럼 연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 방식은 이전 방식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 숫돌, 더 높은 숫돌에서 연마를 하게 되고 연마면 전체가 다 연마되면 그 다음 숫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0번 숫돌에서도 면잡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숫돌로는 여기 있는 천연석을 사용할 거고요. 이 천연석 마감이 최종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전 숫돌들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는데 이 천연석 숫돌은 물에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연마면 마감이 끝났습니다. 이 천연석 숫돌을 사용하시려면은 직접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이 천연석 숫돌은 생각보다 이 실패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사용을 해 보시던가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날을 마감하도록 하고 이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만 작업한 일식 사시미 웬알칼 수공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이 가능한 부분은 영상 제작에 포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